예타를 위해 노래할 가수 신현대와 박성하를 만나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산악인 포크 가수 신현대입니다. 싱어송라이터 박성하라고 합니다. 그 남바람 넌 눈물이라고 대표적인 노래가 있었고요. 산은 그러니까 대중예술인으로는 세계 6위봉, 초5위 단독 등정을 했었고요. 라스트 찬스 점프라는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그룹 사운드가 있어요. 그 밴드들의 마지막 세대고. 이들은 지난 4월 발생한 네팔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 콘서트를 여는데요. 저는 매년 뭐 네팔을 다니거든요. 가서 그쪽에 또 친구들도 많이 있고. 근데 정말로 너무 열악해요.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고 음악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거창하지도 않고 소박한 아마 그런 음악일 것 같아요.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네팔에 전달될 예정으로 출연 가수들도 재능 기부로서 공연에 참여합니다. 많은 분들에게 조금 좋은 느낌을 좀 심어줬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네팔 도끼에 자연적으로 모금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. 무대에서 선보일 노래를 살짝 들어봤는데요. 잘 이끌어 서라가 내 다시 우리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용기를 내봐. 네팔 도끼 공연을 합니다. 오셔가지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요. 고맙습니다. 파이팅 쳐주세요. 이들의 아름다운 음악 선물이 네팔에 따뜻하고 소중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.